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 상표권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최근에 50-50 관련으로 공방이 핫 이슈였죠. 그 과정이 워낙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 영상에서는 상표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어트랙트 측과 50-50 멤버들 간에 전속계약 분쟁 중인데, 가처분 신청 발표 당시에 50-50 멤버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50-50를 한글명으로 출원 신청하고 그 외에 타블류로 12개의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이미 그 전에 50-50를 영문명으로 출원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은 한글과 영문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명으로 출원한 어트랙트 측에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어트랙트 측이 상표권을 미리 출원하지 않았다면 50-50 상표권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을 거고, 상표를 빼앗기게 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내가 내 상호를 가지고 일찌감치 상표권 출원 신청해서 등록하는 게 내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처럼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아이돌 그룹 관련해서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리고 연예인은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서 상표권의 가치도 높기 때문이죠. 지금 아이들은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는 1세대 인기 아이돌이죠. H.O.T도 상표권 분쟁이 휘말렸었어요. 활동했던 시대가 한참 지나고 재결합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죠. 그때가 2018년이에요. 근데 그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H.O.T라는 그룹명의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당시 콘서트는 H.O.T가 아니라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는데요. 아무래도 상표권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도였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H.O.T라는 상표권을 직 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소송을 냈어요.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O.T가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라는 명칭은 상표권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상표권 관련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부걸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그룹명이 브레이브걸스죠. 멤버 전원이 워너뮤직 코리아로 이적하면서 그룹명의 상표권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게 있기 때문에 원래 팀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를 부르던 약칭 중에 하나인 부부걸이라는 새 팀명으로 활동하게 된 거죠. 상표의 가치가 높을수록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표권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내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아이돌 사례는 아니지만 아이돌이 광고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죠. 스프레이즈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해서 약간의 병맛 코드가 대중들에게 임팩트 있었던 그런 CF였죠. 조현씨가 광고한 명륜진사 갈비 또한 상표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명륜진사 갈비는 2-3년 만에 빠른 속도로 전국에 500개의 가맹점을 확장했습니다. 재밌는 건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점이죠. 제가 가맹점의 입장이라면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표권이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명륜당은 두 차례에 걸쳐서 명륜진사 갈비에 대한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했는데, 명륜 등심 해장국이라는 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됐어요. 근데 명륜당은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에 불복하였고, 결국 특허청은 명륜진사 갈비 상표를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명륜진사갈비와 명륜등심해장국이라는 상표 모두 명륜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명륜진사갈비와 명륜등심해장국은 명륜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수 없고, 명륜진사갈비는 명륜진사갈비로, 명륜등심해장국은 명륜등심해장국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명륜, 진사, 갈비, 명륜, 등심, 해장국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명륜진사갈비, 명륜등심해장국 이렇게 구성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유사한지 판단하는 거죠. 백촌 막창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특허청은 백촌막국수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서 이후에 등록하려던 백촌막창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지만 결국 백촌막창의 상표권을 인정해 주었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명륜진사갈비와 같이 백촌막창을 하나의 구성으로 인정함으로써 백촌막걸리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상표를 지으시고 상표권을 등록하실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유명인의 이름은 그 유명인에게 허락받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 명칭도 마찬가지고요.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상표 등록 미비로 표적이 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서 매년 9,400건 이상의 상표권 분쟁 피해가 발생하고 있대요. 심지어 특허청에서는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상표권 브로커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유사한 건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충분히 악용할 수 있고 최근에 유명했던 덥죽 사건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상표 등록을 받아버리고 훗날에 로열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식의 피해가 대표적이죠.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변리사분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최대한 침착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